조금씩 세척을 해서 한 5시간 정도 불렸어요. 한 4시간 정도 삶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이거 왜 퍼왔어요 방에? 왜 아 이거 이거는 제가 청국장 하려고 조금 덜어 왔어요. 근데 이제 콩이 어느 정도 색깔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보기는 색깔이 다 나는데 카메라로 보니까 허옇게 돼 있네요. 아 그래요? 지금 약간 갈색 갈색이 약간 들었어요. 이거는 청국장 만들 건데요. 소코리에다가 담아서 가운데 지푸라기를 중간중간에 꽂아 놓을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데서 안 입는 옷 같은 걸로 해서 한 40도, 50도 되는 온도에 이렇게 폭 덮어서 위에다 비닐을 덮고 씌워 놓으면은 한 3일 정도 되면은 여기서 끈적끈적한 실처럼 된 균이 이제 그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거기다 양념이랑 마늘이랑 뭐 고춧가루 그리고 소금 약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맛있는 청국장이 돼요. 이거는 아까 건져 놓은 콩이에요. 이거 청국장 만든다고 건져 놨는데 지금 약간 기울여서 물이 빠지게 이렇게 기울여 놨어요. 여기다가 저는 그냥 이 소코리 채 그냥 앉히거든요. 근데 면보자기가 큰 게 있으면 면보자기를 깔고 거기다 콩을 쏟은 다음에 이거 볏짚이에요. 볏짚을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꽂아놔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하고 이거를 이 면보자기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어서 이거를 한 40도 정도 온도에 이틀, 3일 정도 되면 이게 청국장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장판을 깔고 위에 얇은 박스 하나 깔았어요. 혹시나 여기서 물이 떨어질까봐 이렇게 깔아놓고 이 안 쓰는 이불로 이렇게 덮어놓아요. 이 온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건으면 한 이틀, 3일 되면 맛있는 청국장이 돼요. 그때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띄운 거 제가 빻는 과정을 찍어야 되는데 깜빡이 잊고 못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찌워놓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 띄워진 거래요. 제가 이거를 좀 먹기 좋게 뭉쳐 놓을게요. 먹을 양만큼씩 잘 나갔네요. 너무 잘 띄워졌나봐요. 장갑이 달라붙어요. 땡기고 이거 냄새가 예전에 누가 저서 집에서 아파트에서 끓였는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띄워진 거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을 양만큼 이렇게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세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청국장은 처음부터 끓이지 마시고 맨 마지막에 넣어서 거의 음식 재료가 다 익었을 때 그때 넣고 펄펄펄펄 끓여서 그때 마지막에 넣어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맛있는 청국장입니다. 콩이 알갱이가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안 찌셔도 돼요. 저도 많이 안 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청국장 됐습니다.